있습니다. 소감은요? 네. 책을 세 권을 사서 수입을 해서 그해 겨울에 그 계단 사회봉사 받으니까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학교는 학교에게나 신경 쓰지. 그래서 아 이게 이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이 오는구나. 그래서 책 세 권을 수입해서 저는 몰아읽기 좀 해요. 방학 때는 저 세 권을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모아낸 게 이제 학부모 상담 1, 2, 7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저 책을 세 권이나 수입해서 다 읽었는데 읽고 나서 조금 살짝 허탈했던 게 학생 상담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그래서, 근데 학부모하고 이 위에 부제를 이렇게 보시면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소통이 있어요. 근데 학부모와 한편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시간에 우리의 화두예요. 그런데 자 학부모 총회 겪으면서 나는 우리 반에 20명 이상 오고 학부모가 오신 적이 있다. 20명. 네? 학부모 총회 때 자기 선생님 반 학부모님들이 20명 이상 온 적이 있다. 19. 8년 남도록 코로나 여서 학부모 총회가 안 열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3월에 최종 가장 중요한 목표를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님들 많이 오시는 거 거기 목표였어요. 거기부터 좀 내가 저 이런 것도 봤어요. 저 후배 선생님인데 국어과 후배 선생님이 아 우리 반 12명이 남았어. 어떻게 싫다 이거야. 그 이제 준비가 안 되면 학부모와 한편이 돼야만. 왜냐면 결국은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그 밑바닥에 우울감이 있어요. 그 우울감의 원천이 어디야? 거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교육하고 나가지 않으면 담임이 너무 힘들어. 선생님들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담임을 하시면서 학급 운영을 100이라고 치면 학급 운영을 10이라고 쳐요. 10 노력을. 그러면 담임 학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나요? 5? 아, 5는 안 됩니다. 100이라고 해도 1만큼이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관련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냥 나이 차이 때문에 좀 낯설고, 그렇다고 쳐. 근데 언제까지나 그럴 거냐.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협조를 구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학부모총회도 그런 거야. 학부모총회에 오신 부모님들은 거의 담임의 서포터가 돼. 그래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엄마가 누구 편 들어? 애 편 들어? 선생님 편 들어? 선생님 편? 선생님 편을 들더라고. 결국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뭐가 높은 거야? 무슨 비? 노성비가 이렇게 좋은 일이 없어. 학부모하고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 이게 애들하고 들들 볶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좋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학부모와는 갈등, 그래서 발생 전에 애를 써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들이 설문조사 해주신 거예요. 학부모와 얘기할 때 돌려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모들이 이걸 거부해.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럴 때 학부모와
가 상담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중간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아이들의 우울은 빙산의 일각이다. 학부모 상담은 좋지. 넌센스 퀴즈. 저작권, 제 강의 이거 다 드립니다. 근데 저작권이 무엇으로 사가니까요? 정답입니다. 넌센스 퀴즈인데 뭐. 글쎄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화가버리면 된다. 학교에서 보는 학생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 담임교사의 말에 큰 신뢰를 하지도 못해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교사가 가지는 입장이 가령 애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담임에게서 보이는 모습하고 좀 다르다. 이럴 때 교사는 워낙에 또 완벽을 지향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얘는 이중인격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이걸 크게 넓게 보시면 똑같은 물을 보고도 반이나 차있다 반밖에 안 차있다 이러시고 있는데 우리가 성인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 내가 그래도 집에서는 열심히 원만하게 지내는 거야 이렇게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그 사람은 애를 선생님 화가 나. 나한테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 다. 또 애들 앞에 사는 모습하고 내 앞에 사는 모습이 다. 그때 애들 불안전해요. 더군다나 중2는 사람이 아니다. 북한은 중2 때문에보다 북한군이 자기 아이가 잘한 줄만 아는 학부모 선생님 요거 사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요거 1538 담임 맡으신 선생님께서는 요 주소를 KET21-1538 요 주소를 학부모님께 꼭 적절한 기회에 보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학부모 좀 외동이들이 많아가지고 학부모가 처음이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방법을 몰라. 그렇다고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어. 그럼 어떻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 요 15308입니다. 제 명함 주소에다 15308 슬래시 하시고 15308 이렇게 표시하셔도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서울시 교육청의 중등교육과에서 저하고 같이 연수를 구성을 한 거예요. 3차 시분 우리 자녀 학습 코칭 이렇게 공부를 하는 요건 학습 부진 학력평가 그 파트에서 만든 건데 한번 보세요. 잠깐 막대기로 보시면 요거를 부모님 교육에서 꽤 이게 지금 조회수가 대한민국 근로자 대상 최고 통합 신청 안내 연체 이력이 없는 안녕하세요. 홍영원입니다. 현지 교사로 35년간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쳤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장관을 맡고 또 그동안의 경험을 집약해서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책을 저술하고 있는 송경호입니다. 오늘 1차 시는 우리 자녀의 학습 코칭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이상하게 자기 능력만큼 안 하는 것 같다. 이럴 때 그 배경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가 있습니다. 돌봄 치유 교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게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의 가장 많은 신경정신과 질환이 요 세 가지예요.
요거 그래서 ADHD 인터넷 중독 우울증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부모님들께 제가 시켜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일일이 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만 보내주셔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 우리 담임은 우리 ADHD 우울증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구나. 담임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괜히 커밍아웃 했다가 괜히 낙인만 찍힐까봐 부모들이 쉬쉬하는 경우가 아마 열 중에 아홉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 우리 담임 ADHD도 안 해? 그럼 나도 가서 얘기해 봐야지. 이런 용기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건 한번 공유. 다시 잘못 꺼버렸네. 댁에 계신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다시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공유 오른쪽. 네? 살짝 위 오른쪽에 공유. 공유. 아 요거 요거? 아 네네. 나 네. 이렇게 됐는데? 네 맞아. 화면 공유 됐어요. 그 인터넷 창. 요거 아 인터넷 창이? 네네. 됐나요 선생님? 네. 네. 네, 여기 3차 시분이 예, 링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막 그 뒷부분에 그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제대로 화를 못 내요. 그러니까 화내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를 낼지는 모르니까 애하고 자꾸 싸움이나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3차 시에 걸쳐서 첫 시간에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강의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머니들이 또 하나는 우리 애가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재주는 정말 다양한 거예요. 여기 저 아까 나눠드린 선생님들 그림 사전 있죠? 그것도 제가 소개하면서 600명 중에 597등인데 과연 얘가 바보냐 이거예요. 어른들이 바보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재능을 키워야 된다는 요지에 강의 30분짜리 세 번째는 소통하는 것. 선생님들도 애 지금 키우시면 꼭 보세요. 애를 제대로 야단을 쳐 칭찬도 잘해야 되고 근데 야단도 잘 쳐야 되거든요. 아주 세련되게 기술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분의 선생님께서 진학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에서 완벽증이 있어요. 완벽한 그 민원이 들어오면 벌벌 떨어. 근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교사가. 근데 이것도 모르면 동학년 그 또 진학 베테랑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여쭤보 1년 동안 부지런히 배우면 돼. 아, 그러세요? 네, 어머니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잘못 2학년 다닌 말 때인데 요맘때 이제 1학기 말에 학급 운영 평가를 했어요. 담임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했느냐라고 학급 운영 평가를 받았는데 애들이 담임이 진로 진학 분야에 가이드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고등학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 그러면 반성을 하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담임이 말하면 잔소리 같아지니까 그냥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졸업한 애들 또는 그 애의 이제 중학교나 뭐 특별히 자격증을 따는 애들 그런 애들에게 전부 제가 합격 후기를 써달라고 뭐 인성을 4년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애가 선택을 해서 진학을 했으면 혹은 취업을 했으면 하다못해 이제 예를 들어서 애가 조리기능사 땄어요. 그러면 조리기능사 합격 수기를 봐도 애가 일식 조리기능사 따는 게 잘못해서 칼에 손이 비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려니 자꾸 칼질을 할 때마다 그 밴드 바깥에 피가 스며 나와서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담임이 하면 애들은 잔소리도 생각해요. 졸업생들의 이런 합격 수기를 잘 모으시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듣기 싫은 팩트를 들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고 정색하거나 혹은 왜 우리 아이만 묘한가요? 책이 한 권 남았는데 이 질문 쓰신 분 누구 계신가요 혹시? 초등에서 특히 우리가 어떤 애가 이제 어떤 단점이 보일 때 단점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이거 디스나 지적질은 어떤 사람에게만 효과를 보인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만 효과가 보인다. 부모님들도 본인이 충분히 자존감이 있어야만 담임의 충고를 받아. 자존감이 없으면 그거는 그분이 상처를 받아오고 그래서 대신에 단점 지적 대신 긍정적인 변화를 뭐 해준다. 긍정 이게 저는 지금 누가 칭찬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칭찬은 맞는데 저는 대신에 인정이란 말을 써요. 너 이렇게 변했구나. 평가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변해서 훌륭해?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너 이렇게 변했구나. 담임은 이것만 잘했으면 엄기야 너 이렇게 변했구나 이거를 거기다가 생활기록에 적어줘봐 최고의 훈육수단이 긍정적입니다. 그럼 감정적으로 변화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가 되는 대화의 기술로 흥분한 학부모 상담법은 질문이 아주 네. 이거는 우리 반 사례인데 시험이 끝났는데 애 아빠한테서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애가 OMR 카드에다 마킹을 못했는데 왜 애 분명히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마킹할 시간을 주질 않았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 이런 일 없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우울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일단
아이고 안타까 점수가 안 나와서 정말 안타까우시겠네요. 라고 일단 공감하고 상담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돼. 아빠가 지금 흥분한 상태잖아요. 정상적인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저히 안 돼. 흥분한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그때 뭐가 필요해? 시간을 끌어야 돼. 그럼 그 대목에서 시간을 끄는 전술? 뭐가 있을까? 그냥 아버님 그건 안 돼요. 형적관리 규정에 그렇게 안 돼.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반드시 그분은 찾아온다. 어디로? 교장실로 찾아와. 그러면 또 교장 교감 선생님들 또 고명을 치워.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유보의 유보. 그때 아버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제가요 교무부장님하고 상의하고 이따가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야 돼.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교육 친구 중에 교사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 그럼 또 그 양반도 자기 친구 통해서 알아본다고 알아본다. 한 두세 군데 알아보면 어떻게 돼?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 본인이 알겠거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전화 와서 아직도 본인 시치되고 계셔. 그럴 때는 아유 그때 이제 두 번째 기술이 나옵니다. 세러퓨틱 피빙. 어려운 말인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세러퓨틱 피빙. 다 같이 시작. 세러퓨틱 피빙. 이 말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인지증에 2016년에 발병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쉬운 몇 살에 2박 3일 가출했다니만 너무 힘들어. 그리고서 또 공부 치매관에서 또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국내 사이트 싹 다 하고 그다음에 외국 사이트 도저히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외국 사이트 유튜브 디멘샤 치매 다 검색했더니 드디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치유적 거짓말. 치유적 보세요. 아까 학부모들이 제정신이셔? 약간 이상하셔? 약간 이상해. 아니 그 펜커닝 페이퍼를 입에다 넣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OMR 카드 집에 가서 이게 말이 되냐고. 말 안 되는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교육력을 훼손당할 수 있냐고. 전 교육력 조건이란 말 잘 쓰지 말자 해요. 교육력 동료들의 학습권 이렇게 표현하죠. 치유적 거짓말. 자, 보시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발달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까지 나왔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분가한 아들을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분가, 그 애한테 전화해볼까요? 그리고 전화하는 척 하는 장면이에요. 거짓말 하는 거지. 여기서 치유적 거짓말. 이 어머니가 치매예요.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다. 당신 집인데. 또 그래? 아빠 짜증 내십니다. 아들이 나섭니다. This is your home. No, I want to go to my home. 손주도 나섭니다. You live right here, remember? I don't think so. Look around you. See, it's your conscience.
club. I can take you home. It's getting late. We should all probably go. Yeah, probably time. We could,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to go. Yeah. Yeah, I'm going to get my jacket and my keys. Yeah, let's get out of here. Yeah. I'll get jackets. Okay, sure. All right, everybody, come on, Gordon Gecko. Thank you. This way. Very well. Yeah, thanks, Gordon. Come on, I'm going to be right there. Okay, seatbelts. What, you're in the middle? Are you serious? Well, it doesn't matter, does it? Oh, sorry. Sorry, I don't have a luxury automobile.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Everybody good? 집을 떠났어요. 제가 영어 선생님들에게도 이거 대본도 제가 이거 누르면 얼른 제가 대본 나오거든요. 이거 자막 복사해서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편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본만 넣고 싶습니다. Martin, I want to read much, so just make the tea time. Yeah, 7 o'clock. And then Dad, if I move things around, we... then maybe I can still make a couple of afternoon meetings.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Want to go to the playground? Got your jacket. It's really warm out though. Come here. Bundle you up. It's cold outside. 할머니가 삼복 더위에 스웨터를 입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Nana, it's like so freezing. Oh, no. Oh, it's 20 degrees out. You'll roast in that. Or die of heat exhaustion. Yeah. No, it's cold out. I don't want to put him at risk. Well, look at the forecast. You have to use the tools available to you. You gotta stay sharp. 이게 맥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Dad. It's true. It's pretty cold out. Anna's right. This is smarts for my side of the family. Oh, no. Let's get Kevin. No. I'm burning up. I am too. Well, let's get this stuff off of you. I don't know what your father was thinking, dressing me like this. Yeah, this is my responsibility, sir. Come back then. The park? Yep. Let's do it. Hey. 아, 예. 근데 이게 뭐 어쩌면서 지금 한때 논란이 됐다면 뭐는 뭐냐면 이게 거짓말을 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덤벼가요. 거짓말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군다나 교사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이 생각을 이렇게 살짝 바꾸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들도 그래요. 대청소하는 날, 다 청소 구역 나눠줬더니,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환장하는 거죠. 이럴 때, 옛날처럼 나와 이 새끼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럴 때 불러 대는 거예요. 거짓말에 화신이 되는 거지. 그때 첫 번째 재배용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못 들은 척. 걔는 애들이 그 애들도 다 알아요. 저 새끼 뽀질 아니야. 애들도 지겨워요. 근데 선생님이 또 그러면 또 이게 애들은
애들도 고단한 거. 그럴 때 못 들은 척해. 그러면 이 녀석도 좀 한성질 하는 놈 같으면 선생님 왜 저 제 말 씹으세요? 그렇지. 그럴 땐 또 어떻게? 또 머리 돌려서 거짓말. 아, 근데 시침이 뚝 되는 거야. 아, 뭐라 그랬어? 이렇게 다 같이 연습. 시작. 아, 뭐라 그랬어? 아, 선생님 딴 생각하지 못 들었네. 미안해. 근데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어. 그럴 때 또 거짓말 해야 돼. 아, 교무실에 선생님 급한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면 다시 한번 수행할까? 같이 가자. 선생님. 그래서 따라오는 일 봤어? 거기까지. 이게 뭔가 상대방이 저는 이 영어 단어 중에 진짜 웃기는 단어가 우울이라는 단어. Depression, D-E-P-R-E-S-S-I-O-N. D-E는 다운이란 뜻이에요. 프레스는 누르다. 짓눌린 거예요. 우울한 애들은 뇌가 이렇게 수축이 돼서 결국 점으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도 마찬가지. 이제 점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내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돌아가 다. 얘네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더 우울해야 돼. 그런 건 필승이야. 점이 더 작잖아, 내가. 그러면 이겨요. 근데 그렇게 교직을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아, 얘가 지금 내 말을 이 아이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야. 이 학부모가 어려워. 어떤 거짓말? 시의적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건 비단 거기뿐만 아니에요. 제정신 아닌 부장, 제정신 아닌 교장선생님. 일주일에 세네 번을 술 먹자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셔. 일주일,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낚이시면 안 돼. 거짓말의 화신이 되셔야지. 선생님도 질문이 좋아서. 그 다음에 학부모님께서 명함이나 담임소개를 보내셨나요? 했더니 담임소개 편지를 생각보다 많이 보내시네. 네, 좋아요. 근데 명함 제가 근데 학급경 최성경 선생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예, 그 강좌에서 학급 담임 소개서 그냥 예시문만 제가 넘어갑니다. 여기 가시면 담임 소개서 또 계절 인사 다 그거 예시까지 다 해놨어. 예, nothing new under the sun.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교직에 그렇게 새로운 거 없어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서 쓰세요. 담임 소개서 예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명함인데요. 명함에 대해서 그 담임 소개서와 함께 명함을 보내드리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꼭 교사가 물건만 가는다는데 왜 명함을 보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 앞으로 이거 이 교직에 일 있는 더 있고 평생 있을 것이라면 녹화하세요. 수시로. 그래서 녹화해가지고 그걸 콘텐츠화 하면 돼. 제가 올 유튜브 올려놓은 게 6천 개가 넘어요. 언제 정리할지 저 몰라. 그러니까 퇴임하고서도 적당하게 할 일이 있어. 이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퇴임하고 나서 일 할 일 없어 봐. 그건 미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 이렇게 평소에 녹화해서 활용하시면 명함이 이렇습니다. 명함에 뭐가 있어요? 그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서로 늘 인정하고 격려해요. 그러니까 담임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 카톡 아이디 이런 것들은 근데 주소는 왜 썼냐?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지만 요걸 가지고 첫날 나눠주고서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애들에게 수행평가를 얘네가 미래에 20년, 10년 뒤에 어떤 직장을 가졌을 때 가상의 명함을 만들어봐. 네, 요거는 초등도 가능한 거고 국어과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래 명함 만드는 이게 대체로 이 읽어 양들인데 생활 기록부에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꿈 없는 애들이 대체로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서 야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 네 꿈하고 싸워. 그래서 3월 첫날부터 이 미래 명함 만들기를 수행평가로 함으로써 영어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정보도 얻고 또 그걸 카페에다 올려놓으라 그러면 지네들끼리 다 봐. 3월 초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수행평가가 됩니다. 생활기록부에도 물론 적으실 수 있고.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샘플이 필요한 거죠. 교사가 이러이러한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 그 샘플로 보여주고 주소를 굳이 이렇게 하고 영어 주소를 영어로 먼 곳에 배치하면 나중에 우리 자, 요겁니다. 포인트. 제가 명함을 만들기에 용기를 내게 된 건 학부모 총회 끝나고 학부모님께서 끝나고 헤어지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용기를 낸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담임 선생님께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듣기 전부터 선생님이 느껴서 오늘 총회가 기다려지더라고요. 네, 꼭 예쁜 명함 안. 그 당시 저는 A4 용지에다가 그냥 너덜너덜한 그 종이에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이 되면 우리만 쫄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쫄아 올해 담임은 어떤 양반이 됐을까 하고 부모들도 쫄고 있더라. 이렇게. 명함 샘플은 카페에 명함 샘플을 그 다음에 전화 가정 방문 요거는 어떤 포인트냐면 사안이 없을 때 한 번쯤은 통화하자. 그러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예요. 학부모 총회에 가는 건 학부모 총회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총회는 제일 중요하다. 1년 학부모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기 보시고 다음 유사시 학부모와 어떤 방식으로 비상 연락을 취하실 것인가. 네. 요거는 초등 선생님께서 여기 초등 생활지도 부장을 오래 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댓글로 주셨어요. 교실 직통번호를 수시로 안내하셔라.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거의 무한 책임을 담임에게 지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 나면 담임이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근데 유사시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부모에게 연락이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 전화번호가 충분히 그 담임에게 요즘은 또 이렇게 그 상식을 벗어나는 학부모님이 많이 계셔서 전화번호 공개하지 않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는 뭐냐? 비상연락망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배려 없이 전화하거나 연락하는 부모,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여섯 글자. 아니 우리가 힘이 쫙 빠져. 아니 내가 여태까지 두 시간 얘기했는데. 뭐뭐뭐뭐뭐뭐 여섯 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조금 아까 안 받으면 된다 누가 말씀하셨죠? 너무 재밌어서 내 선물 주실게. 안녕히 계세요. 거짓말 쳐.
능수능란하게 치유적 거짓말이다. 필요하면 거짓말 리스트도 만들어 놓자. 제가 쓰는 방법,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종교, 상업, 정치 위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하면 돼야 돼. 매너가 거시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는 선생님이 계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전화기를 잠깐만요 들고 나서 그리고 한참을 갖다 대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척해 입 다물 때까지 그래서 조용해지면 들어가는 그런 것도 그거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끌탕을 하고 불쾌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 치유적 거짓말 그 다음에 요거 시험 이제 학부모 코칭입니다. 네, 두 번째 SNS를 활용한 일상적인 소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상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붉은 밧줄도 사실은 하늘하늘 실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엮여져서 이 붉은 밧줄이 된 거지 이 밧줄이 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학부모님과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소통이요. 그래서 MRI 촬영까지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근데 그게 방과 후에 그 일과 시간이 아닌데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보험처리 안 되더라고요. 정말 죄송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팁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시험 때가 되면 불안하니까 자꾸 어머니들께서 잔소리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잔소리는 결코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하셔라. 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부터 제가 시험 때 보낸 톡이에요.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이들 시험 준비가 힘드시고요. 저는 저의 아이들 시험 기간 중에는 꼴찌도 스트레스 받는 이상한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 오늘 사회 90점 맞았어 그럴 때 근데 수학은 이런 엄마는 빵점이다 이럴 때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뭘 여셔라 지갑을 열어라 아싸 대박 90점 특별용돈 만원 딱 이렇게 이거를 코칭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마지막 전날은 어머니 아버님께 아버님이 요거는 아버님의 역할입니다. 아버님께서 아침에 시험 끝나는 날 아침에 아이고 아무리야 수고했다 특별용돈 오늘 코너 갔다 와야지 그럼 딱 초등생 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 이렇게 딱 해라 이렇게 코치했더니 시험 끝나는 날 아침에 우리 반 애들은 얼굴이 방실방실해 특별한 용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 용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때 한 10명 손 들더라고. 당미에 좀 섰다. 근데 그럴 때 애들이 아 지금 당미는 진짜 짱이다. 네, 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다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여기 팁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학부모님께 불편한 정보를 나눠야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짜증난한 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학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애들도 힘들게 하고
교장 교관 선생님들은 또 돌봐주지도 않고 뭐 조퇴한다 그러면 와서 구두 결재까지 받아라고 짜증나게 그러지. 그러니까 소진이 자꾸 돼. 그래서 이 교사의 피로도는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우리 딸이 지금 올해 초 상담교사 발령, 초등 상담교사 발령 났거든요. 야, 너 뒹굴지 마. 뒹굴어 가지고는 해소 안 된다. 이 스트레스가 교사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고밀도의 스트레스, 고밀도의 스트레스라서 잘 놀아야 돼. 그래서 어젯밤에 아들 따라 나이가 오라 다 직장 다니지만 와서 제가 강사를 받은 거로 특별용돈 금융봉 10만 원씩 딱 잘 놀아라. 잘 지금 이 시대는 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는 것이 중요하다. 놀다니 뭐가 된다? 수단. 수업 수단이 뭐예요? 수업의 달인. 제 삶의 목표는 수업의 달인이었고 지금은 뭐야? 놀단. 오늘 제가 오늘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SRT 7시 반 차 타가지고 여기 와서 오전 강의하고 제가 보람 있지. 그러나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쳐. 이거 저에게 삶을 줘야 돼.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이나 모레 아침에 새벽 첫 차를 타고 우리 집에 서울 상봉역 근처거든요. 상봉역에서 서울 첫 차를 타고 페퍼랑길 가는 거예요. 벌써 한 코스 조금 걷다가 해수욕도 시간 나면 하고 선생님들도 이 바쁜 계절, 이 바쁜 일정이지만 틈틈이 잘 쉬는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 잘 놀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놀고 있는 장면은 막걸리가 산에서 굴러 떨어질까 봐 신발 속에다가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시고. 제가 선생님들의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사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어요. 행복이.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행복을 다시 지탱하고 행복을 이끌어 올릴 직업이 누구냐? 신경정신과 가지고 안 돼요. 누가?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내 소감을 써서 휴강입니다. 휴강 다음에는 빨리 끝나야 돼. 그죠? 네. 끝날 시간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여기 오늘 가셔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신 거는 스트레인지 129 181번입니다. 오늘 강의 녹화한 것도 제가 정리해서 올리고 할 테니까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자신에게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